정규군포 N 10,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담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이미 추출, 그럼 표본이네, 표본. 표본. 그래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의 표본에 표본 평균을 X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지라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이제 표본의 분산이지. 표본의 분산은 N으로 나누면 돼. N으로 나누면 돼. 분산을. 그러니까 이제 그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누면 돼. 그 분산이 4니까 N분의 4. 맞지? 여기다 루트 씌우면은 표준 편차고. 그다음에 2번. 아니, 니은. 니은은 이제 저기 P가 X바가 10 빼기 A보다 작거나 같다. 10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다. 이거는 이게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정규분포. 그러면 표본도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그러면 이제 얘 평균은 똑같아. 표본하고 모집단은 평균이 똑같아. 10이야, 10. 10. 그럼 이제 여기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 10에서 A를 뺀 거. 그럼 여기 10 빼기 A가 되는 거지. 여기가 10 빼기 A. 10에서 A를 뺀 거는. 그러면 이제 X바가 10 빼기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요 부분이다. 요 부분, 요긴 요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10 더하기 A. 그리고 10 더하기 A는 여기가 되겠네. 10 더하기 A. 그러면은, X바가 10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지, 여기. 두개 같겠지.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디귿. 디귿이 문제지. 자, 디귿은 무슨 말이냐? 확률 변수 x가 있고 g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거 이 얘기지. x가 그럼 여기는 이제 평균이 10이고 10. 확률 변수 x는 10이고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g는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도 눈으로 확인을 할 때에 이제 여기 표준정규 분포는 이제 평균 0이 되는 거고 b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치? 요게 x 저희 x가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부분 여기고 자 그다음에 요 부분 요거니까 여기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 표준화지 표준화 얘를 표준화 시키면은 얘를 표준화 시키면 결국 이쪽에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를 표준화 시키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b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a를 표준화 시켜 A를 표준화 시키면은 아까 저기 분산이 n분의 4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4 루트 n분의 2가 되는 거지. 표준 편차는 그러면 루트 n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A에서 자 평균 빼는 거지. 10 요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b 그 양변에다가 이거를 곱해. 양변 곱하면은 a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b 곱하기 루트 n분의 2.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이항시키면 되겠네. 얘랑 얘 이항시키면은, a 플러스 b, 루트 n분의 2는 10이 되는 거지, 10. 그럼 같네. 같이. 같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 기역, 니은 다 맞네. 다 5번, 5번. 5번이고, 그 다음 40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모평균이 m, 모표준편차가 2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5개 이미 추출 표본이지 표본. 그럼 어떡한다? 표준편차를 구해지. 표준편차. 그래서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25니까 루트 25.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뭐가 되냐면은 5분의 2분의 1이 돼. 그거 10분의 1. 이게 표준편차야, 표준편차. 표준편차. 평균은 똑같고. 평균은. 그래서 이게 이제 m,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1. 그 이게 뭐라고? 신뢰도 95% 추정한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다. a부터 b까지. 그러면은 평균은 똑같지? 표본이나 이제 모집단이나 평균 똑같고. 그95% 신뢰 구간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90, 0.95, 그러니까 0.475, 0.475가 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A부터 B까지. 그럼 여기가 이제 A가 들어가는 거고, B가 들어가는 거고, 일대에, 이건 이제 G는 정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얘 곡선을 그리면은 얘는 평균이 0이 되는 거고, 절대값 G가 C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C부터 C까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여기가 얼마다? 0.95. 그러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0.475, 0.475란 얘기네. 그러면 결국은 뭐야? 0.47, 0.47로 같으니까 얘를 표준화시키면, 그치? 얘를 표준화시키면, 그러면 구하는 게 C를 AB로 나타내라. C를. 그러면은 C가 어떻게 나오냐? 표준화시키면 나오지. 표준화. 표준화시켜. 그럼 표준화시키면은 저기 그거 표준편차분 10분의 1분의 a 마이너스 m 요게 그 마이너스 c인데 c를 ab로 나타내라고 그랬거든. m이 들어가면 돼 m. 그럼 m을 ab로 고쳐줘야지. 그럼 m은 어떻게 구하냐? m은 ab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m이라고 m.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를 m에다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양변, 그럼 여기 10이 들어간 10. 일단 10이 들어가고, 요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 분모했으니까 분자로 10이 가다는 거지. 10, 자, 10, a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는 뭐다? 마이너스 c다. 그럼 가로 안을 계산해주면은 2분의 a 마이, 2분의 그치?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지. 요게 마이너스 c다. 마이너스 c. 그러면 이제 c를 구하는 거니까 c를 양변에 곱해버리자. 곱해버리고 10을 여기 지금 10, 그러면 이제 10을 곱했나 보네. 10을 곱하면은 약분했다는 얘기. 약분. 약분하면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b는 c.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b. 이건가 보네. 자, 5로 해놓고 마이너스를 안에다 집어넣네. 그럼 B-A는 C 이거네, 이거. 그래서 답이 요거다. 5 가로 B-A. 5번. 이렇게 풀면 된다. 41번. 41번. 어느 지역 학생들의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 X는 평균이 100분, 표준 편차가 3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지역 학생들의 대상으로 9명을 이미 9명 이미 추출. 표본이네. 그럼 이제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나오는 거지. 표본이. 표본. 일단 이거 써야겠다. 그럼 모집단 평균이 m, 표준 편차 30분. 시간이 없지. 그 이거 단위는 그냥 분을 단위는 그냥 분인가 보다. 그 30에 제곱되는 거고, 표본은 9명을 이미 추출해. 그러면 이제 표본도 평균은 똑같아. 똑같고 표준 편차가 루트 9분의 저기 시그마를 나누면 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3분의 30이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10이 나온다. 10.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이거. 자, 이거면 썼고. 그래서 이제 1일 인터넷 사용 시간의 표본 평균 x 바. 그러면 이제 x가 있고 x. 그러면 이제 x가 있고 평균이 이제 x 바가 있으면은 x 바. 여기다가 쓰자, 여기다가. m 하고 30의 제곱. 얘는 이제 평균은 똑같고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함수 gk랑 hk가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나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면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얘두 개는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이니까 평균은 똑같아. 평균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르지. 표준 편차가 높으면은 그래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좌우 대칭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높아. 이렇게 돼. 이렇게 높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이 여기 m이 되는 거고 똑같아. 넓이도 똑같다. 넓이 다 더하면은 이제 1이 되는 거야. 1. 근데 그림상 좀 요게 더커 보이긴 한데 아무튼 정확히 내가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GK는 이렇게 나왔고 PK, HK 나왔으니까
기억, G0이랑 H0이 같다. G0이랑 H0. 그러면은 G0부터 보자, G0. 그러면 G0은 뭐가 되냐? G0은 P가, 아니, G0. 그러면은 G0은 뭐가 되냐면은, G0은 K에다 0 집어넣는다, 0.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P. 확률변수 X가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 다음에, 그럼 H0은? H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0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P, X 바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지. 그러면은, 얘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고, 얘가, 내가 뭐 잘못 썼나? 아, 잘못 썼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구나. 여기구나. 여기고, 얘, X 바가 M보다 크거나 같을 여기라고. 그 같겠지. 0.5, 0.5. 같잖아. 0.5, 0.5. 그래서 기억은 맞. 그러면 이제 니은 두 번째 하자고. G3, H1. G3하고 H1이 같다. 그러면 G3하고 H1. 그러면은 G3은 뭐가 되냐면은 G3은 3 집어넣잖아, 3. 3 집어넣으면은 P, X, M 플러스 90이 되네. M 플러스 90. 그럼 H1은 1 집어넣으면은 P, X 바, M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지. 1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1 집어넣고 3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에다 쓰면은 여기가 이제 M 플러스 90이 되겠지. 이쯤. 그러면은 X가 M 플러스 9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되는 거 이거. 이거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M 마이너스 30.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겠지. M 마이너스 30. 얘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라고. 여기. 요 넓이가 같다고. 요 넓이가. 그요 넓이가 같다란 얘기는 뭐랑 같냐? 뭐랑 같냐면은 요거 좌우 대칭 때리잖아? 좌우 대칭? 그럼 여기는 M 플러스 30. M 플러스 30. 이거랑 같다는 얘기도 됐잖아. M 플러스 30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도 같을 거니까 결국 뭐냐? 얘랑 표준화 시키면 뭐다? 같다. 그 얘기잖아. 그치? 넓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X 반은 M 플러스 30보다 작거나 같다, 같겠지. 두 개가 같을 거 아니냐. 그치. 우리가 곡선 그려보면 나와.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를 표준화시키고 얘를 표준화시키면 같은지 볼 수가 있겠지. 이거 두 개는 이제 그 비교를 못하고, 이두 개는 표준 표시가 다르니까. 그럼 얘를 표준화시켜. 얘 표준화시키면은, 분산 보였냐? 아니, 저기 표준 편차 30. 얘는 10이고. 얘는 30이고, 얘는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10. 자, 해놓고, M 플러스 90 마이너스 M이 되니까 3이 되네, 3. 3이 되지. 그 얘는 M 플러스 30. M 플러스 30에서 M을 빼니까 3이 되네, 3. 같잖아. 그니까 맞다고, 니은도. 해보니까 맞네. 맞다. 다음, 디귿. 디귿은 이제 G1 더하기 H 마이너스 1이 1이다거든. G1 더하기 H 마이너스 1 하면은 1이다. 그러면 G1을 구하죠, G1. 그럼 G1을 넣으면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좀 땡겨서요. G1은 P 가로 X가 M 플러스 3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다가 더하기 M 마이너스 1. M-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지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30이 되네. 플러스 30. 그러니까 이거는 P, X바가 M 플러스 3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두개더 1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찍어보자고. 여기는 이제 M 플러스 30을 찍고. 그러면은 P가 M 플러스 30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 얘. 얘가 되는 거고, 얘는. 그 다음에 얘도 찍어. 그럼 얘도 찍으면은 PM 플러스, 그럼 얘도 이제 PM 플러스 30. 크거나 같다. 이거지, 이거. 그러면은 이건 아니겠지. 이게 만일에 두개 더해서 1이 되려면은, 두개 더해서 1이 되려면은, 두개 더해서 1이 되려면은 요 그래프랑 표준 편차가 같아야 돼.
편집했다. 이게 같을 수가 없다고, 이게. n 플러스 30, 여기 n 플러스 38, 여기 n 플러스 30이 같을 수가 없어. 이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틀렸지. 계산할 필요도 없이 틀렸다. 그래서 답이 되겠다. 42번.